그냥 청소하며 찾은 충전기는 여기에 맞지 않았다. 아이고, 이런 충전기가 대체 어디로 갔니? 일 말리는 동안 방에서 또 청소하다가 갖고 온 안 쓰던 레이스랑 펜촉 드라이버. 이건 나중에 딱 보관해주는데 조금 큰 사이즈. 스컹크. 저거 원래 곡물 들어있던 거 옮겨놓은 거거든요. 따로 치울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초콜릿 퍼즐. 옛날에 산 건데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얘는 팔찌인데 실 팔찌랑 따로 보관해둘 거예요. 보관 안 해. 그리고 제가 아까 청소하면서 스티커를 가져왔는데 쏟아나는 거 어다든지 잘 안 보이고 사전에서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갔나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함 열어주고 액세서리 통에다가 실팔찌 넣어주고 예쁜 아이들 있어. 다시 지금 머리카락 빼고 집어넣고 스티커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아예 집어넣고 클로폰 가방 안 쓰고 이 아이한테 이걸 이 안에 이걸 넣어줄게. 미니어처 여기 있던 거 예. 핑크 다시 빈도를 해줄게요. 왜 빈지? 트레이 있네요. 밑에 딱히 빈도를 볼 데가 없는데 거울 볼래? 너 뭐 빡빡이야. 왜 꽉 차 있는 거야? 정리해야지. 지금 몇 년 만에 알았어. 비밀. 이거 늘어나는 거였어. 몰랐어. 바보 같아. 진짜 불편하더라 맨날. 방에서 갖고 온 미용용 침대인데 여기 구멍 때문에 좀 보기 흉하죠? 초콜릿 만난 건 제가 먹을 거고요. 먹고 자야지. 그리고 방 청소하면서 갖고 온 포도랜드 토마토즈 인형 피규어인데 귀 없어진 거. 그다음 디모 피규어거든요. 맨날 그 레진을 제가 찾았어. 한개 사놓고서 어디 갔는지 절대 도저히 못 찾겠는 게 바다에 굴러다니 찾았거든요. 드디어 찾았어. 그리고 레이스 목걸이랑 인형용 가방 찾았거든요. 이거 언제 나도 제가 리뷰를 합니다. 집에 와서 선물을 엄마한테 두 개를 받아왔어. 제가 선물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다 챙겨 먹어서 쟁여 먹을 거예요. 행복하다. 그리고 엄마가 방문 갖고 도와달라 해서 하나하나 도와드렸어요. 네. 이제 정리하고 자야겠는데 다 옛날에 쌍둥이 같아. 귀엽죠? 배터리가 없어지면 플러시 안 터져. 플래시 안 터져. 그리고 잃어버린 스티커를 못 찾았어. 이런 젠장. 뭐 잃어버린 스티커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방을 닫기 전에 예전에 또 값비싼 레진을 찾았는걸? 레진을 찾았는데 굳었을래나? 포장도 안 뜯은 거 봐. 시원한 데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제가 지금 레진 틀이 없어서 바닥에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틀도 좀 사야 되거든요. 뭘 살까 고민이 좀 되기도 한. 오늘 거미 때려잡았어. 거미 불쌍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더러워. 제 기준이. 청소하고 가서 시간 보고 여기 가서 인형 꺼내. 이거 냄새 이상해. 저기 포 키 달려있는 인형 목걸이 있는데 레이스 달려줘. 이거 냄새 이상해. 레진 몇 년 써보였던 거 안 쓰고 놔뒀는데 좀 오래돼서 200g 자연 건조인지 램프 건조인지 잊어버렸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서 정보 좀 주실래요? 제가 레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몰라 사실. 아, 그림 꺾여진 거 코팅된 거 제가 코팅된 거 인형체 다시 됐다. 죄송해요. 코팅이 제대로 됐는데 자꾸 인형체 좀 빗겨나고 됐어. 레진 냄새 이상해. 아직까지도 안 했고 건강에 좋은 토마토 생토마토 제비랑 오늘 유산균과 해산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이게 진짜 오래된 스누피 목전 같은 건데 세트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직 안 꺼냈는데 스푸는 것도 좋아서 닦아서 쓰려고 가그린도 회사에 가져가고 직접 또 페인팅한 디모 페이블한테 귀 한쪽을 잃어버렸고 한쪽은 보관 중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 귀가 없으니까 그냥 귀가 없는 쪽으로 쓰는데
부끄러워서 좀 작자. 저는 한쪽 귀가 없어서 그냥 귀 없는 채로 리페인팅 한 채로다가 귀엽죠, 그래도. 꼬면은 바구니 꼬면 쓸게요. 이렇게 귀엽죠? 닦으니까 좀 깨끗하고. 그리고 가위 좀 깨끗하게 닦아요. 손님 뭘 뽑아갖고 여기다 담아서 모아놓고 먹읍시다. 이 통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가위도 닦고, 가위랑 통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깨끗깨끗하고, 얘도 깨끗해요. 조금 녹슬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바지도 좀지가 입고 있는 게 더럽죠? 입은 지 오래돼가지고. 석류 잘라내서 담아주고, 이것저것 챙긴 거. 그리고 석류 한 편 닦아. 그냥 청량제. 좀지 담아놓으면 좀 좋지만, 그냥 다 먹어. 거대한 왕성은 큰 거 하나. 여기 하나에서 나오는 거. 이 하나 크기에서 나온 양이 아닌데 터지지 않아서 집이 안 나오니까 괜찮아. 3초 안에 주면 된다고 해. 3초가 이미 지났고. 이런 괜찮아요. 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진 건 모르는데 장판에 떨어진 건 새고, 장판이 전기 장판이 새고라 어젠가 이틀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근데 영상 다시 찍어야 돼. 진짜 편집으로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 풀버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 진짜인지? 다시 찍어야 되지? 그럼 다시 찍을 때였겠다. 다음 곡을. 새벽 3시 다 돼가는데 2시 51분이었는데 나는 맞았던 재료예요. 거의 당면만 남았죠. 푸주 쪼롱이랑 또 좋아하는 푸주랑 소고기 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보다는 제가 일요일날에 거의 진짜 하루 종일 울고 기분이 하나 없어서 그런지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미치겠거든요. 완전히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날에 너무 자살하고 싶은 그 정도로 너무 힘들게 울었는데 진짜 너무 힘든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이런 쪽도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라톤 패턴을 입고 다니고 그거 좋습니다. 조금 엄청 찍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주를 조금만 조금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주를 옆에서만 먹어보고 끓여놓고 맛있게 끓여놓고 좀 매워요. 제 점심 피자 한 개가 나왔어요. 피자 하나로 무상으로 가져갈까? 3시 14분 끝났고 이걸 먹는데 벌써 2만원 가까이 써가는 거 키링도 가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1,500원, 1,200원인가? 해서 2,900원인가? 스트레스가 많이 와서 먹을 것 같으면 살 수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감자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상쾌했어서 내 기분이 안 좋아. 아이고야, 서프라이즈 마이 크림. 페이지마이도 하나 팔길래 샀어요. 24조? 귀엽다. 까만 3,000원어치랑 예감 엄청 조금 더 바가지 예감 이게 분홍 곰돌이도 있었네. 이게 더 귀엽다. 또 사랑기는 여기 옆에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더 많아요. 저는 일단 푸짐하죠. 원래는 콩나물고기랑 김치랑 먹었는데 일단 에어프라이기 돌렸거든요. 살이 못살이라 잘 안 익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엄청 오래 돌렸어요. 한 30분 넘게 돌렸거든요.
과일을 자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나와요. 여기 남은 건 다 내 거. 그래서 삼겹살처럼 국수가 두껍더라고요. 근데 일단 고기만 넣은 거 아니냐고. 후추랑 소금만 다 했고 고기만 넣은 거 아니고 보시면 안에 열무김치도 갖고 왔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열무김치가 있어요. 밥에 양념이 좀 더러워 보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에 다 갖고 오기 힘들어서 한꺼번에 갖고 온 거거든요. 기저분이 좀 뜯어서 그리고 새 것이니까 더럽진 않아요. 요즘 들어서 울고 막 자살하고 싶고 이런 날이 늘어나서 제가 원래 죽음 공포증이 있는데 요즘에는 죽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자고 꿈에서 안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가끔 들고 자기 전에도 일어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요. 그 와중에 또 넣으면 고기는 맛있거든요. 그쵸? 고기가 잘하면 고기는 맛있어.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하고 비계가 없고 조금 질겨 맛은 있다. 딱하지 않아. 적당히 잘 익은 맛이라 맛있네. 돼지고기는 덜 익으면 안 되는다는 거. 안에 튀지 않아도 괜찮아. 시뻘건 생독살에서 갈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고생했어. 오늘 점심을 라면만 먹어서 라면하고 계란과자? 라면. 라면이 아니야. 아 맞구나. 삼키라면. 컵라면.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네. 내일은 두유를 싸가야겠어. 배고파. 그리고 어제 오늘 뭐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먹었더라? 먹으면서 담아. 마라탕 새벽에 먹었고 아침엔 계란, 과자, 컵라면. 아 피자 한 조각 먹었구나. 피자 한 조각도 맛있긴 한데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비싼 피자 시키면은 공감되는 거 특징. 한 조각이 되게 조만하다. 근데 맛은 있다. 이 고기 다 제 겁니다.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도 배워요. 그리고 고구마뿐만 아니라 사과도 에어프라이기에 데워봤어요. 사과는 약간 수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 부자도 꿀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맛은 살찌는 맛. 겨울에 살찌는 줄 알았어. 자꾸 뭘 먹게 돼. 체력 중량 보충. 우울해서 밥 먹고 싶었는데 건강을 위해 고기 챙겨 먹으니 좋네요. 의무도 좀 많이 가져올걸. 근데 나가서 가져오면 집에 오빠가 있어갖고 눈치 보이고. 여기 또 있다. 한국에는 김치랑 고기 사랑해요. 너무 맛있어. 그럼 다 먹고 좀 쉬다가 리뷰할 거는 좀 리뷰하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맛있다. 리뷰 영상은 항상 따로 올라오니 그 점 주의해주세요. 근데 더 이상 여기서 찍을 영상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지쳐서 오늘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 딴 영상을 찍기가 좀 그런데 주말에 제가 인형도 막 만들고 할 일이 많았잖아요. 오늘은 점토를 좀 할 건데 그것도 리뷰 따로 올릴게요. 아 근데 귀찮다. 오늘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